She is still a universe. Glory God, oh God is peeking through the blinds. Are we all here standing naked, taking guesses at the actual date and time? Oh my, justifying reasons why is an absolutely insane resolution to live by. Live high, live mighty, righteously. Taking it easy, live high, live mighty, live righteously. And try to picture the man to always have an open hand and see him as a given tree. See him as matter, a matter of fact, he's not a beast. Oh no, not the devil either, always a good deed doer. And it's laughter that we're making after all. The call of the wild is still in order nationwide, in the order of the primates. All our politics are too late. Oh my, the congregation in my mind is this assembly singing of gratitude, practicing their loving for you. Live high, live mighty, live righteously. Taking it easy, live high, live mighty, oh, live righteously. Singing out and just take it easy. Celebrate the malleable reality. You see, nothing is ever as it seems. Yeah, this life is but a drea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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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ve high, live 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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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ake it easy. Stand alone, all of my doubts.
예, 됐어요.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예, 됐어요. 해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엄마 아빠 얼굴 가까이 해주시고요. 자, 촛불의 불을 꺼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를 칠 때 시은이가 그래도 찡얼거리진 않고 있어요. 박수를 칠 때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시은이 가족사진 찍을 시간 20초만 드릴게요. 제가 이따 많이 왔다갔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진 조금만 찍어주세요. 핸드폰 들고 나오셔서 사진 찍으셔도 되고 자리에서 사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3, 4, 3, 2, 1. 아이템이죠. 마이크 연예인 아나운서 쪽을 의미합니다. 자, 판사봉 있습니다. 판사봉은 법관을 뜻하고요. 판사, 변호사, 검사 쪽을 의미합니다. 다음 청진기 있습니다. 자, 청진기는 의사를 의미하죠. 다음 연필이 있습니다. 자, 연필은 학문에 매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학자, 교수,
교사 쪽을 뜻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돈이 빠졌죠. 자, 원래 첫 번째 조상의 돈은 여러분들의 복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시은이 용돈 주실 분들 대표로 앞으로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 안 커도 상관없습니다. 만 원짜리도 괜찮고 천 원짜리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은이 복돈이라 생각하시고 앞에 돌상에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어수선하네 저기. 자, 지금부터 우리 시은이 용돈 조금만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00원짜리도 괜찮고요, 5,0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네, 한 분 나오셨고요. 자, 두 분만 받겠습니다. 두 분만 더 받을게요. 네, 한 분 더 나오셨고요. 자,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자, 지혜는 지금뿐이에요. 네, 아, 나오셨네요. 네. 자, 나오시려면 나오세요. 나오시려면 나오세요. 네, 여기 올려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자, 우리 아빠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자, 우리 아빠 시은이가 뭘 잡길 원하십니까? 돈이요. 그렇죠. 자, 대한민국 사회 돈이 많으면 정말 재밌는 사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엄마 시은이가 뭘 잡길 원하십니까? 청진기. 우리 엄마는 시은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은이 도핑 조금만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청진기 도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은이 형, 청진기. 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자, 다음 돈 도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은아, 돈. 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은이 생각 들어봐야겠죠. 아빠 이거 들어주시면. 자, 아직 시은이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시은아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잡아라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은아! 잡아라! 시은이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시은이 뭘 잡을까요? 과연? 청진기를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청진기를 들어 올리지 않아. 마이크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마이크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 돼! 네, 점점 내려갑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어, 다행이야. 그거 아니다. 네, 마이크는 안 돼요. 돈을 손에 가세요, 돈에. 아, 머핀! 안 돼, 그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우리 지금 시은이가 연필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은이가 연필을 잡았으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시은이가 연필을. 아버지, 언니 괜찮으신가요? 아, 아빠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빠가 그거 노라는데. 자, 우리 시은이가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멋진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표정이 좋진 않은데. 아, 좋아요. 아, 괜찮습니까? 네. 자, 아니, 연필도 교수가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자, 교수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선물이 돌아가는 이벤트 타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벤트 타임의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집안에 한 개 초과의 선물은 가져가실 수가 없고요. 와, 연필. 자, 연필이라고 써져 있는 응모하면서 한 분 드리려 했는데 여기 딱 세 분 넣으셨습니다. 딱 세 명 넣으세요. 여기서 여기 지금 70명 가까이 오셨는데 다른 데는 다 많이 넣으셨는데 연필은 세 명밖에 안 넣으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좀 짙게 사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의 주인공 222번 계시네요. 222번 둘둘둘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22번 축하드립니다. 자,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약간 조카네요. 사촌 오빠 아들. 사촌 오빠 아들이 아빠잖아요, 그죠? 사촌 오빠 아들이 아니잖아요, 시은이는? 네, 맞죠. 사촌 오빠 아들의 아들이네요. 네. 사촌 오빠 손자예요. 아, 사촌 오빠 손자. 아, 어려운 족보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촌 오빠 그 손자에게 덕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자라서 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시은아. 아, 축하해요, 생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그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말이 안 나온다고 굳이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 시우이가 뽑습니다. 네. 하나 뽑으세요. 네, 하나만 주세요. 선천 하나 주세요. 아, 네, 여기. 네, 엄마가 모아줬어요. 자, 두 번째 상품의 주인공. 226번 계신가요? 226번. 이번엔 또 말 잘 안 나온다고 뭐 굳이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돼요. 자,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동포가 다 있네요. 사촌 시형님 손자랍니다. 아, 내가 볼 때 여기 나오신 분도 말이 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말하는 것보다는 노래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우리 시윤이 생일 축하곡 한번 불러주고, 생일 축하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생일 축하곡 불러주고 선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잘 나가시다 갑자기 뒤에 박자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네. 여러분들 박수에 맞춰서 하지 못하고. 좋습니다. 우리 시윤이 생일 몇월 며칠일까요? 네, 몇월 며칠? 어머니 몇월 며칠? 오늘이요. 8월 24. 8월 24 맞나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진짜 생일이야 오늘. 네, 연습 문제.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어렵습니다. 문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몇 개? 일곱 개. 위, 아래 몇 개? 몇 개? 하나, 둘, 셋. 밑에 네 개, 위에 세 개.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밑에 네 개, 밑에 세 개.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맞네요. 네. 엄청 잘 치실 것 같았는데. 자, 다음 상품. 이번에는 또 퀴즈 하나 내기 전에. 자, 행운상 한번 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내 아이가 가장 어리다 최연소상 드리겠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아이가 가장 어리다 혹은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도 괜찮습니다. 자, 힘든 몸 이끌고 오셨으니까 선물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기가 정답인데 정답인데 문제를 조금만 더 꼬겠습니다. 좀 어렵게. 자, 우리 지윤이 몸무게가 10kg입니다. 바로 기회 드릴 거예요. 바로 맞추시면 돼요. 자, 우리 하셨으니까 그냥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윤이 이모부대. 아, 지윤이 이모부. 자, 제가 앞으로 나왔을 때 재밌을 것 같은 분한테 뭐를 시키는데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부산. 부산보다 먼 사람 없죠? 진짜 재미없네. 부산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오신 분 갖다 주세요. 부산 손 들어주세요. 저기 맨 뒤에. 부산 손 들어주세요. 네, 선물 저 드리면 됩니다. 네, 저쪽에. 저 선물 저쪽에. 선물 저쪽에 드려야 된다니까요. 저 갖다 주세요. 네, 부산에서 오신 분 갖다 주세요. 네. 자, 우리 이모 받아주세요. 네, 안백입니다. 자, 우리 이모 양보해주세요. 양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선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님이 갑자기 안 갖다주고 제 손자를 갖다주셨어요. 네. 바쁜 시간에서 불구하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쉬운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엄마 아빠 인사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하객분들 보면서 차렷! 하객분들께 인사!
자 여러분 아직 행사 끝난 거 아닙니다.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자 식사들 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준비한 당대표 꼭 하나씩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윤이 7순년치 때 다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나와야 돼요. 어머니 지금 애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애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예, 조금만 더 애기를 굴려주세요. 조금만 아니요, 예, 그 시윤이 예, 어머니 또 시윤이 됐어요. 야, 시윤아. 차에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애기 그냥 가서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앞으로 감사하다고. 안녕하세요.